세 번째 증거는 어머니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우리 딸이 이상한 애들하고 사귄다. 이런 애들이 이상한 애들 그런데 사실은 이상한 애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이상해진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이상해진 거죠. 근데 어머니들은 자기 딸은 아니다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이럴 때 애가 이상한 애들과 사귄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도 우울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거, 야, 너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지 마. 이렇게 되면 애 입장에서 어머니를 떠날까요? 친구를 떠날까요? 네, 잘 생각하세요. 이 사춘기 때 애들은 엄마보다 누가 중요해?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출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그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어머니들께서 참, 아, 왜 저런 애랑 사겨? 짜증나. 그렇지만 이 아이를 말리면 말릴수록 더 하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펙트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자살했어요? 그만두라니까 애들이 더 그렇게 말하죠. 어머니들께서도 속상하더라도 그 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같이 놀아 휴가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애들이 비행에 빠지려고 할때 차마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얻어먹었잖아, 지네들이.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렸어요. 잘 유념하셔서 아이가 우울한지 여부를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